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비동사 뒤에 올수 있는 이 품사와 그 다음에 해석 방법에 대하여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이 비동사 뒤에 올수 있는 품사는 일반 부사는 뭐다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와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전명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장소, 비동사 뒤에 이렇게 장소 부사나 전명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뭣뭣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번 더.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자, 이게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동사입니다. here가 장소죠. 그러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있다. 여기에. 자,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습니다. 전치사 앞에서 꺼내야 되겠죠? 그녀는 있다, 나와 함께. 자, 그녀는 서울에 있다, she is요. 전명구죠? 그냥 그녀는 있다, 서울에. 자, 이거 해마체에서 아주 잘 쓰이는 문장이죠? 어디냐? 그럴 때, I'm on my way. 가는 중이야. 어디에? 스쿨. 학교로 가는 중이야. 자, 나는 있다, 나의 길 위에 학교로 가는. 이렇게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왔어? 전치사에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녀는 있습니다. 스트레스 아래에, 즉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녀는 있습니다. 문제 안에, 즉 그녀는 공경에 처해 있다. 다음 비동사 뒤에 올수 있는 품사 두 번째. 비동사 뒤에는 여러분 형용사와 명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비동사 뒤에는 부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비동사 뒤에는 부사가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비동사 뒤에는 부사가 올 수가 없다. 그래서 형용사와 명사. 자, 비동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이걸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다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녀는 예쁘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비동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녀는 교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 명사가 길어지는 어순이 바로 관부혁명이라고 그랬어요.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그래서 관부혁명, 관부혁명. 자, 명사가 어디 있든지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있다. 형용사가 어디 있든지 형용사 앞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가 있다. 자, 비동사 뒤에 나오는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 덩어리다. 그래서 그녀는 매우 예쁜 교수이다. 자, 프리티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앞에는 뭐가 올 수가 있다? 그렇다. 부사가 올 수가 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 명사 이렇게 한 덩어리다. 그녀는 매우 예쁘다. 여러분, 이렇게 비동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목적어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확신하지 않는다. 뭘? 을룰이 필요하면 뒤에는 무조건 을룰로 해석을 합니다. 외다는 뭐뭐인지 아닌지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확신하지 않는다. 자, 비동사 뒤에 올수 있는 품사 형용사류와 명사류. 금방 비동사 뒤에는 여러분이 형용사와 명사가 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to 부정사 그 다음에 ing는 여러분 명사, 형용사, 부사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사류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형용사류에도 들어갑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비동사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거죠. 비동사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또는 비동사 뒤에 이렇게 ing가 이렇게 두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자, 비동사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왔죠. 그러면 주어가 사물입니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비동사는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뭐뭐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비동사 뒤에 이렇게 주어가 사람이죠. 그러면 이것은 주로 여러분 will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물론 조동사 아무거나 해석을 해도 돼요. will과 should로 해석을 하는데 많으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will로 해석을 한다. 다시요. 비동사 뒤에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개다. 주어가 사물일 때는 뭐뭐 하는 것이다. 주어가 사람일 때는 뭐뭐 할 것이다. 해석합니다. 자, 나의 취미는 말하는 것이다. 영어를 유창하게 외국인에게 to 누구누구에게. 자, 주어가 사람입니다. 그는 말할 겁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외국인에게. 자, 이번에는요,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왔다? ing가 나왔다. 해석하는 방법. 주어가 사물입니다.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머, 선생님. ing가 나왔을 때하고,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하고, 해석하는 말이 똑같아요. 바꾸었을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주어가 사물이죠. 그럼 뭐뭐 하는 것이다. 주어가 사람이다. 그러면 be 플러스 ing는 진행형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해석합니다. 그의 목표는 향상시키는 것이다. 나의 영어를. 자, 그는 향상시키고 있다. 나의 영어를. 자, 비동사 뒤에 뭐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비동사 뒤에 ing, 비동사 뒤에 ing. 해석이 두 개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동사 뒤에 뭐가 올 수가 있냐면, 비동사 뒤에 이렇게 PP가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수동이라고 하죠. 그 문은 닫혀졌다. 비동사 플러스 PP. 아하! 비동사 뒤에 뭐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PP, ED가 올 수가 있다더라. They, 그들은 name, 이름을 부르다 동사로서 PPP, 불려집니다. 천재들이라고.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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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자, 비동사 뒤에 올수 있는 품사, 대절입니다. 비동사 뒤에 여러분, 대절이 나왔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온 걸 우리는 대절이라고 합니다. 자, 해석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리트는 부정이다.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 동사를 부정한다. 다시 그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안타라는 것이다. 돈을. 자, 비동사 뒤에 대절이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요. 해석하는 방법은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그 중요한 문제는 바다가 부식시킬 거라는 것이다. 그 바이 자, 3번 갑니다. 키는 형용사로서 중요한, 그 중요한 딜레마는 내가, 수동이네요. 비동사 플러스 PP죠. 내가 요구받는다라는 것이다. 뭘? 지지하는 것을. 백은 동사로서 여러분, 지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disadvantaged 그러면 여러분, 빈곤한 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내가 요구받는다라는 것이다. 지지하는 것을, 그, 빈곤한 사람들을. 자, 다섯 번째. 비동사 뒤에 올수 있는 품사. 비동사 뒤에 여러분, 이렇게 의문사, 주어동사, 의문사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비동사 뒤에 이렇게 when이 나와 있죠? 그러면 주어동사가 한 때다. where가 나왔네요? 그러면 주어가 동사한 것이다. why가 나왔네요? 그러면 주어가 동사한 이유다. how가 나왔네요? 주어가 동사한 방법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 방법이다. 주어가 동사함. 네가 구독한 방법이다. 그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죠?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가르쳐야 되겠죠. 이렇게요. 네가 원하는. Pharmacy는 약국입니다. 약국은 곳이다. 자, 환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근데 few가 또 나왔네. 아, few는 부정어다. 부정어가 있으면 동사를 부정한다. 자, 환자들이 거의 구입할 수 없는 곳이다. 약들을.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비동사 되어 올수 있는 품사, 웨더절.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인지 아닌지. 자, 그 문제는 인지 아닌지다. 그가 올 건지 안올 건지이다. 자, 이슈. 그 문제는 인지 아닌지이다. 우리가 계속 진행할 건지 또는 진행하지 않을 건지이다. 그 문제는. 자, proceed with 그러면요. 무엇을 계속 진행하다 안 하다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이 while not은 여러분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선택 사항입니다. 오늘은요, 비동사 뒤에 올수 있는 품사 총 6개를 했는데, 그 형용사류, 이렇게 투부정사, ing, pp, 이렇게 3개로 나누면 총 비동사 뒤에 올수 있는 품사는 9개가 되겠네요. 이것 말고 비동사 뒤에 올수 있는 품사는 없습니다. 오늘은 비동사 뒤에 올수 있는 품사에 대하여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비동사 습득하고 여러분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